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이 비를 그대로 다 맞으신 거예요? 흠뻑 젖으셨어요. 우선 물기부터 빨리 닦아내는 게 좋겠어요. 이러다 감기라도 단단히 걸리시겠어요. 여기 벽난로 가까이 앉으세요. 담요도 좀 덮으시고요. 네. 자, 어떻게 오들오들 떨고 계시잖아요. 우선 제가 좀 닦아드릴게요. 가야숲은 밤이 깊을수록 날씨를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마녀님 말씀으로는 숲 전체에 깃든 마법의 힘이 강해서 그렇대요. 마녀님이요? 가야 숲에 사는 재의 마녀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하긴 숲에서 길을 잃으셨다고 했죠. 모르실 만도 해요. 여기 응접실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마녀님의 상점으로도 이용되고 있어요. 매일 곳곳에서 마녀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울상을 짓고 사랑의 묘약을 구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키웠던 동작물에 축복을 내리는 마법 포션을 의뢰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왔던 손님은요, 윈버그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개아임씨였어요. 그 사람은 겉모습은 되게 화려해 보였거든요. 네. 상점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또각 화려하게 보석보상 찍고 및 실크 드레스도 정말이지. 지금도 전 눈을 감으면 그 촉감까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람은 역시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나 봐요. 그 개아임씨는 꼿꼿이 서서 빨간 부피가 잔뜩 달린 부채를 촥 열더니 나풀나풀
미치면서요. 글쎄, 최근에 손가락에 끼운 반지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채 너머로 마녀님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혹시 반지를 손가락에 착 영원히 달라붙게 하는 마법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아, 참, 반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도둑을 만났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남은 물기는 불 옆에서 말려야 할 것 같아요. 마녀님께서 계셨다면 마법의 힘으로 도와주셨을 텐데 하필 요 며칠간 집을 비우셨거든요. 그리고 해석하게도 저는 마법의 힘 따윈 없는 한낱 인간일 뿐이라서요. 네, 맞아요. 그 대신 저는 아주 달콤하고 따뜻한 다른 묘약을 만들 줄 알거든요. 혹시 계피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구나. 좋아요. 그러면 달콤한 와인에다가 계피를 좀 넣어서 끓여올게요. 아주 잠깐만 여기서 따뜻하게 불 좀 쬐고 계시겠어요? 네, 금방 갔다 올게요. 시끄러웠죠. 보시다시피 저희 집에 마법 들린 물건들이 좀 많아서 좀 시끄럽기도 해요. 여기 뜨거운 와인이에요. 몸을 좀 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식기 전에 드세요. 맞아요. 마법에 걸린 물건들은 대부분 낯선 사람 앞에서는 평범한 물건인 척해요. 네, 물건들의 생김새만큼 성격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는 집이 소란스러운 편이에요. 여행자님 덕분에 오늘 밤은 되게 오랜만에 조용한 거예요.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아, 이쪽에 바로 옆에 있는 벽난로에 사는 친구를 소개해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장난꾸러기 그 자체예요. 마녀님 말씀으로는 원래 가야 숲에서 불장난을 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꼬마 요정이었대요. 근데 어쩌다가 불꽃의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마른 낙엽에 불꽃을 붙이는 놀이에 재미를 붙인 모양이에요. 덕분에 가을만 되면 숲에 불이 번지는 날이 많았대요. 건조한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그야말로 큰 불이 되기도 했나봐요. 근데 불은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가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마녀님께서 꼬마 요정을 붙잡으셨죠. 그 뒤로는 이렇게 벽난로 안에 살면서 정말 마음껏 불장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맞아요. 굴뚝 청소하는 당번만 일이 늘어났죠. 아, 저요? 저는 굴뚝 당번만큼은 자격 미달이에요. 이 장난꾸러기 불꽃 요정이 한여름에도 불씨를 꺼뜨리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야만 굴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꽃 요정이랑 친하게 지낼수록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굴뚝이 많이 더러워지지 않은 날에는 보통 클라우디가 가볍게 날갯짓으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마녀님께서 물걸레에다가 밥업을 거셔서 청소를 시키세요. 아, 클라우디요? 클라우디는 지금 없어요. 마녀님하고 함께 떠났거든요. 클라우디는 소형 드래곤 중에서도 불에 강한 데다가 잿가루를 자유롭게 다루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네. 제 마녀로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클라우디는 성격도 되게 착하고 특히 잿빛 깃털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 눈동자가 정말 아름답게 반짝거리거든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마녀님과 클라우디를 보고 있으면 저도 평생을 함께할 드래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 말씀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윈버그에는 드래곤을 추적할 수 있는 물품을 파는 상인도 있다고 들었어요. 기회가 되면 거길 가보는 게 좋겠어요. 같이요? 와, 아, 정말 같이 가고 싶은데요. 아마 마녀님이 못 가게 하실 거예요. 가야 지방을 벗어나려면 마녀님이 꼭 동행하셔야 하거든요. 저 혼자선 너무 위험하다고. 나중에요. 마녀님을 뵙게 되면 그때 꼭 같이 허락을 구해봐요. 여행사님하고 함께 간다고 하면 허락해 주실지도 몰라요.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아, 클라우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클라우디는 모두랑 살갑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녀석이 딱 하나 있어요. 조금 짓궂은 녀석이긴 한데 그래도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혹시 여행사님 눈에는 보이세요? 역시 아마 나중에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엔 안 보였거든요. 여기 제 손바닥 위에 있는 이 개구리의 이름은 패터예요. 보시다시피 아니 안 보이시다시피 투명한 개구리예요. 여기 지내실 때 알아두셔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이 패턴은 깜짝 놀래키는 장난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히 목욕할 때요. 욕조 물속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펄쩍 뛰어올라요. 아휴, 저는 매번 당하면서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설 정도예요. 네? 에이, 설마요. 혹시 패터? 너 정말로 내가 매번 잘 놀라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지? 그치? 어? 패터, 너 나쁜 애 아니란 말 다 취소야. 랩스베일에서 제일 못된 개구리. 와, 배신감. 너 여행자님도 지금 패터랑 같이 저 놀리면서 웃으신 거죠? 귀엽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기분 나빴던 것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멀리 펄쩍 뛰어서 가버린 아무튼 패턴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몸을 숨길 수도 있고요. 나무 탁자 위에서는 그 고동색이 되기도 하고 또 와인잔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와인빛이 되고. 네? 아니요. 지금 여행자님 잔에 붙어있진 않아요. 네. 그래도 다른 때는 컵에 잘 붙어있곤 했는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항상 제 잔에만 붙어있던 것 같아요. 마녀님은 패터 때문에 놀란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여행자님한테 패터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전 평생 몰랐을지도 몰라요. 패터, 너 지금 듣고 있는 거 다 알거든. 한 번만 더 욕조에 숨어있기만 해봐. 마녀님한테 그대로 일러서 투명 개구리가 아니라 돈에 그냥 잘 뛰는 청록색 개구리가 될 줄 알아. 와, 방금 제 비웃는 거 들으셨어요? 천하의 사악한 개구리. 내가 왜 쟤를 나쁜 개구리가 아니라고 했지?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패턴은 관심 받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만 관심을 꺼주는 게 좋겠어요. 아, 마리안나 주머니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마리안나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도 낯을 가리시네요. 괜찮아요, 마리안나.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세요. 마리안나 아주머니. 마리안나 아주머니는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자애로운 마리안네라고 부르기도 해요. 보세요, 참 고운 상아색을 띠고 계시죠? 이렇게 부들부들 뽀송뽀송 포근한 감촉이 느껴져요. 아주 추운 겨울날에 외출을 할 때면 마녀님께서 제 주머니 마리안네 아주머니를 꼭 넣어주세요. 보기에는 짧은 털실 한 가닥처럼 보여도요, 알고 보면 엄청 신성한 마법의 힘이 깃들여 있거든요. 아무리 춥고 쌀쌀한 날씨에도 이 마리안나 아주머니를
몸에 꼭 지니고 있으면 추위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신기하죠? 아, 물론 지금처럼 낯선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마법의 힘도 감추시고 따뜻한 온기도 보여주지는 않으시지만, 우와, 말이 안 돼. 정말이에요? 우와, 처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온기를 주시다니. 정말 정말 고마워요, 자애로운 마리안느. 네, 그럼 여행자님의 주머니에 잠깐 계시면서 마리안느의 체온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행자님이 숲을 헤매시면서 차가운 비를 그대로 받고 오셨어요. 여행자님 다행이에요. 자, 주머니에 넣어드릴게요. 자, 여기 있어요. 그쵸, 이제 하나도 춥지 않으시죠? 아, 어쩜 잘 됐어요. 이렇게 금방 마음을 열어주시다니. 이건 아주머니가 자애로우신 덕도 있지만 분명히 여행자님이 좋은 분이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마법이 깃든 물건이나 동물들은 위협이 되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한다고 들었거든요. 마녀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주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여행자님하고 윈버그에 함께 놀러 갈 수 있게 되면요, 그건 아마 마리안느 덕분일지도 몰라요. 고마워요, 마리안느. 아, 제 이름은 리브예요. 리브라고 불러주세요. 네. 아, 사실 성은 몰라요. 저는 가야숲의 호숫가에서 마녀님이 발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전의 기억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마녀님의 숨겨둔 딸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물론 마녀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지만요, 그래도요, 저는요, 굳이 지난 기억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누구이든, 또 어떤 사람이었든, 또 어떤 사람의 자식이었든, 결국 호숫가에서 발견된 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제 생명을 구해주신 건 다름 아닌 우리 마녀님이잖아요. 덕분에 지금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심심하지 않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지금의 제 삶을 좋아해요. 리브로서 살아가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저는 그래요. 혹시 여행사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랑요? 어떻게 비슷하신지. 아, 어쩐지 우리 왠지 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둘 다 지금 오늘 여기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인 거네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괜찮은 일이고요.
덕분에 이렇게 애써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기억이 얼마나 있든 여행자님은 그 자체로 아주 아주 소중한 사람이란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여행자님도 참 상냥하세요. 아니, 위슬렛 부인, 그건 또 무슨 부끄러운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저기 찬장에 있는 위슬렛 부인이, 아, 아니에요. 여행자님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너? 방금 패터가 저보고 못난이 빨간 수박이라는 거 있죠. 진짜 나빠요, 쟤. 네? 그치만 저 예쁘단 소리는 여행사님께 처음 들어보는 정말요? 저 그치만 이 제 머리 좀 보세요. 꼭 억새풀같이 노랗고 푸석푸석한걸요. 예쁜 금발이요. 그럼 여기 제 눈은요? 이 눈은 맑은 올리브색도 아니고 투명한 사파이어 색도 아니고 어중간한 곰팡이 같진 않나요? 정말 상냥한 분이세요. 저 여행사님도 정말로 멋진 분이세요. 저기 위슬렛 부인을 소개해 드릴까요? 네. 위슬렛 부인,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못 움직이시지? 그럼 잠깐 실례할게요. 자, 여기 아까 우리를 근거 없이 놀렸던 수다쟁이 위슬렛 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라? 갑자기 조용해지셨네요. 저기요, 부인? 여행자님도 이미 다 아시거든요? 기분이 상하셨나? 위슬렛 씨, 마음이 얼마나 넓은 분인데, 안 그래요? 수다쟁이라는 말 취소할게요. 네? 아주 단단히 삐치셨네요. 미안해요, 위슬렛 부인. 사실은 제가 주방에서 요리법을 헤맬 때마다 위슬렛 부인이 도와주시거든요. 고기 파이, 쿠키, 토마토 스튜, 진저 에일까지도 저로선 상상도 못할 어려운 요리들을 위슬렛 부인한테 배웠어요. 마녀님은 요리에 관심이 없으세요? 처음에는 마법으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주긴 하셨는데
뭐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염소우유에다가 치즈를 팍팍 넣은 수프에 사슴고기를 댕강댕강 썬 덩어리를 익혀가지고 차가운 양배추에 싸서 먹는 음식. 딱히 맛있다고 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또 다시 생각나지는 않는 요리랄까요? 네, 정답. 맛이 없었어요. 아무튼 마녀님을 애써 설득해서 그때 위슬렛 부인이 도와주시고 감자 수프를 만드는 것부터 연습했죠. 맞아요. 어? 왜요? 감자 수프 좋아하세요? 아, 그러셨구나. 감자 수프. 부드럽고 고소하고 따끈따끈하고 한 숟가락 딱 떠먹으면 은근한 풍미가 입안 가득 맴돌면서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감자 수프. 이런 걸 만들어준 분이라면 분명히 좋으신 분일 것 같아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제가 여행자님께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이 될게요. 어때요? 아, 내일 아침은 감자 수프로 하자는 말씀이었어요. 네. 고맙긴요. 여행자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더 감사.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물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물건은 마녀님께서 특히 아끼시는 마법의 물건 중 하나예요. 영롱한 푸른 빛깔, 마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것처럼 아련하고 또 조금은 슬프기도 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바로 인어의 눈물이에요. 마녀님께서는 늘 인어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사실 전 책에서 다 읽었거든요. 마녀님의 서재에는 사실 없는 책이 없어요. 인어 이야기가 나오는 그 책은 넵스빌 왕국의 역사와 이야기들에 관한 거였는데요. 사실 지금 넵스베이를 둘러싼 검은 바다는 아주 먼 옛날에는 푸른 빛을 띠고 있었대요. 바닷속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정도로 맑고 반짝반짝해서 노을이 지면 푸른 바다가 노을빛으로 물들고 또 은하수가 뜨면 바다에도 은하수가 비칠 정도로 땐 우리 왕국도 다른 대륙들과 이어져 있었고요. 또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었대요. 네, 비록 겉모습은 지금 우리처럼 금발, 흑발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그냥 사람이었지만 먼 옛날 선조들은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도 꼭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었대요. 아, 저도 마법인 줄 알았거든요.
같은데 오히려 마법의 힘은 아주아주 약했던 시기였대요. 물론 몇몇 마법사나 마녀가 살긴 했지만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면 안 되는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책 속에선 남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좀 꺼려하고 혐오하고 꼭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으로 낙인을 찍는 조금 슬픈 세상으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쵸.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도태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거대한 강철 새를 타고 하늘을 날기도 했대요. 근데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그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속상해요. 아무튼 그때 그 아름다웠던 푸른 바다는요, 세상이 천천히 뜨거워지면서 또 갑자기 차가워지기도 하면서 결국 깊은 바다 곳곳에서 뜨거운 용암이 터져나왔을 때 모든 대륙과 바다가 잿가루에 뒤덮이면서 푸른 빛을 잃어버렸대요.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책에서는 그 일을 바다가 분노한 일이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한 바다에서 태어난 용서의 딸들, 네, 인어들이죠. 분노에 휩싸인 바다를 쓰다듬고 달랜 것도 또 바닷속을 일렁이는 잿가루가 단단한 암석으로 변하는 동안 잊혀진 생명들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용서의 딸들이 베푼 자비 덕분이래요. 여기 이 인어의 눈물도 아마 어느 한 인어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수많은 용서들 속에서 흘렸을 눈물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비록 마녀님은 설명해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이 인어의 눈물 결정체 하나하나에 아주 강한 마법의 힘이 있다고 믿어요. 아니, 거의 온몸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행자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색깔이 참 이쁘죠? 이건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에요. 다들 그냥 리브의 돌이라고 불러요. 마녀님과 함께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발견되었다던 그 호숫가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발견한 돌이에요. 가장 처음에 이 돌을 가져왔을 땐 소금처럼 투명한 느낌이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뭐랄까, 분명히 딱딱한 돌인데도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신기한 건, 왜 있죠? 이따금씩 아무 이유 없이 멍하게 마음이 축축할 때가 있잖아요.
꾹 물에 젖은 솜처럼 쭉 가라앉아서 괜히 뭔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눈물이 툭 떨어지는 그런 날이요. 날씨라도 맑으면 한바탕 빨래를 해서 탈탈 털어널면서 마음에 낀 벚구름을 걷어낼 텐데 하필 하루 종일 비까지 오는 그런 날. 그런 날 이 돌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갑자기 잠이 스르르 쏟아져요. 푹신한 이불은 엄마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마치 왕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실크 베개라도 뵌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게 잠에 들 수 있어요. 그 어떤 걱정도 없이 아까 느꼈던 기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러고 나면 꿈도 꾸지 않고 아주 수 있어요. 그렇게 한숨 푹 자고 나면 아주 아주 개운한 기분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고요. 저 그래서 여행자님만 괜찮으시다면 이 돌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전 이제 괜찮아요. 가끔 젖은 솜처럼 되는 날이 있긴 하지만 마법에 걸린 친구들한테 투정도 부리고요. 또 마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잠이 잘 오는 포션도 금방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랑 참 비슷하신 여행자님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 주실 거죠? 네. 저야말로 감사해요. 덕분에 아주 따뜻한 밤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윈버그에서 보석상을 방문하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게하임씨한테 이 돌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주 아주 귀한 보석일지도요. 물론 정말로 값비싼 보석이라고 해도 여행자님 좋겠어요. 여행자님을 만날 때마다 확인할 거거든요. 내일 아침이 밝고 길을 떠나셔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와주실 거라는 거.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드린 돌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게 어때요? 아마 그동안 쌓인 피로까지 싹 마법처럼 풀릴 거거든요. 좋아요. 그럼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래요. 이쪽으로 오세요.